발칙한 오를 가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자, 오늘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국내외 여러 상황들 좀 예. 짚어 주실 거라고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주제를 안 할 수가 없기도 하고 네. 거의 그것만 취재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코로나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팩트하고 그 감성하고 되게 섞여서 굉장히 좀 불필요한 논란들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진짜 발칙한 월요일 컨셉 맞는지 참 욕먹을 각오 좀 어느 정도 하고 현장 얘기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 한국인 입국 거부 관련해가지고 네. 이게 뭐 중국에다가 우리 너무 굴종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란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왜 입국 거부를 못하고 네. 중국에선 저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1000대밖에 하느냐 이게 뭐 결국은 이제 이 얘기의 결론은 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로 많이 흘러가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진짜 현지에서는 저 중국 현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좀 먼저 취재를 봤어요? 네, 그 얘기 네. 중심으로 좀 오늘 얘기를 좀 그래보죠. 풀어가려고 하고요. 네. 그 뒤로는 이제 소비급감 관련한 얘기 정말 충격적일 정도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인들이 요새 여러 나라에서 격리 조치가 되거나 입국을 거부가 되면서 불편함을 많이 겪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박항서 감독 소환설이 있어요. 아, 예. 박항서 네? 베트남 일을 돌려받아라. 네. 진짜 뭐 힘들 때 친구가 친구라더니 그러니까. 힘드니까 바로 뒤통수를 치냐.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프레임 자체가 이제 일단은 그 베트남보다는 중국 쪽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감성을 좀 예민하게 건드는 부분이 네. 있어요. 이게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이번 정부가 이제 친중 정부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서 정치적으로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하고 겹치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배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웨이아이 공항에서 우리나라 승객 전원이 이제 격리가 공항에 가자마자 격리가 되고 웨이아이니까 네. 위해라고 하는데죠. 바로 네, 가까운 네, 네. 산동반도. 그리고 이제 난징 공항에서도 한 70여 명이 좀 강제 격리가 되면서 좀 우리 국민들이 그게 과도하게 당하고 있는데 왜 조치를 못하냐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강경화 장관이 또 한마디 했잖아요. 네. 이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뒤늦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다가 또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는 할 거 한 거다 뭐라고 반박을 하면서 약간 좀 체면을 구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전에 제가 한번 여기 페이지2에서 한번 했던 얘기를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은 춘절 연휴가 2월 9일 날 끝났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이 성간 이동을 했을 경우엔 2주간 강제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인 내부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아, 국내적으로? 네, 중국에서.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수억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베이성 저기 우한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네. 저쪽 그 뭐 후베이가 아니라 저쪽 그러니까. 사천성에 있다가 네. 뭐 북경으로 왔어요. 예를 들면 초대를 예. 끝나고 왔어. 그리고 그 사람 14일 동안 예. 격리라고? 예, 격리입니다. 그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공장 가동 상황 얘기할 때 네. 춘절 연휴가 지나도 공장 가동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격리를 다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와이어링 하네스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을 다 스톱을 시켰었잖아요. 네.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그때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장 가동 허가를 정부에서 안 내줬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춘절 연휴에 복귀를 해도 공장을 가동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 공장 가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앞에를 보통 군인들이 보통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자동차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현대차가 열심히 좀 얘기를 해서 와이어링 하네스 공장만 가동 허가를 받았어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나머지 공장들은 거의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가 되신, 그러니까 격리가 되면 노동자들이 복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때 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명절이 돼도 그 집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기숙사에서 그냥 명절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성간 이동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제 그 사람들을 아, 투입을 투입했다? 시킨 거예요. 그리고 공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와이어링 하네스가 이게 전선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선을 기숙사로 가지고 와서 막 묶었어요. 급한 대로. 그래가지고 그 물량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공장 가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쪽에서는 방역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제 극단적인 얘기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럼 부품을 만들었다 치자. 그럼 이제 물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물류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간이동을 합니다.
뭐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쪽 성으로 한번 물류를 이동을 하면 2주간 격리. 아, 물류도 돌아오면 2주간 격리. 뭐 이런 극단적인 사례들까지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중국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아무리 독재 권위주의 정부라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전 그 지방에 대한 통솔력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주정부에서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 지방정부가 다 이전을 받아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럼 방역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방 정부마다 달랐던 거예요. 예, 성별로. 네, 성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각자도생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는데 너네는 왜 그렇게 하냐? 그럼 몰라. 우리가 지금 우리 성을 지키는 게 중요해. 다른 성에서 우리 들어오고 우리 성에서 나가는 거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우리 성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막 이런 포지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춘절 연휴가 끝나고 한국에서 이제 주재원들이 복귀를 하잖아요. 그렇죠. 복귀를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 도로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도로 몇 개의 톨게이트로 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럼 거기 갈 때 정부에서 우리 저는 이제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 공장은 가동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승인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무데나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통로에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 통관 의뢰서를 확인해 줄 공무원이 없으면 계속 기다려야 돼요. 군인이 아 그건 나 잘 모른다 입국 허가 몰라 승인 몰라 담당 공무원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랬었고 거기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버스 노선이 없었어요. 몇 킬로미터씩 걸어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사실 2월 춘절 연휴 이후에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왜 한국인 격리 관련한 말이 많은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격리가 끝나고 3월 초를 앞두고 3월 초면 애들이 보통 학교 가고 뭐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입국을 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재원 몇 명이 정말 그 불편함을 감수할 것을 예상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 못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학교를 못 간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게 뭐 좀 누구 아빠는 들어가 있는데 엄마는 못 들어간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 그 한국인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면서 뭔가 항의가 좀 많아졌고 국내에도 그런 소식이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면 원래 2주간 격리가 될 텐데 강제 격리가 될 텐데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일들이 좀 하나 있었고요. 권 기자 시각은 중국 내부의 중국 사람들도 성간 이동에 대해서 14일간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예, 예. 그 기준으로 우리 한국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조치를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그렇게 얘기. 당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조치를 당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공항 전체에서 그 비행기 항공기 전체가 격리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 게 하나가 첫 번째 이유라고 보는 거고 예. 또 하나는 한국에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자국 내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싱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자기네 나라 나라에는 조금 이제 그 확산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의 대구 경북에서 이게 확 확산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검역이 굉장히 강화가 더 심해진 거예요. 이전에는 성간 이동이 더 문제였어요. 자국 내에서. 네. 뭐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워낙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자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국인들을 격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넘어오는 거를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라고 저는 보고요. 세 번째는 이게 현지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가 제일 큰 부분인데 중국 내에서 그 혐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있었잖아요. 중국인들이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중국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혐오 발언들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 내에서도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딱 코로나19의 확산이 뭐 26개 성인가에서는 이제 추가 확진자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국인들이 막 이제 대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3월 달 전후에서. 그러다 보니까 야 저러다가 우리 또 다시 확산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생기면서 어떤 조치들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일단은 지방 정부보다 별로 조치가 다르다는 게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딱 중국에 들어갈 때 내가 중국에 들어가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구나를 알고 가는 거하고 막상 갔는데 난데없이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아 이건 이렇게 한다라고 알고 갔는데 이 지방 정부 다르고 저 지방 정부 다르고 뭐 이럴 때 느껴지는 공포.
근데 다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네.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쪽 아파트 단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옆에 아파트 단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막 무슨 경비원들이 아예 그냥 출입 막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냥 호텔로 그냥 보내버리고 네. 그러면 나는 딱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에 있는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바로 호텔로 보내졌을 때 그 공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다 쳐요. 그러면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 봉인지 있어요. 그 한자로 써있는 봉인지를 입구에다 그냥 딱 붙여놓고 이 봉인지가 뜯어지거나 하면 당신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14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거기에 이제 원래 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한국에 갔다 왔지만 네. 본인은 거기서 일하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그냥 뭐 가족들하고는 별도로 있으니까 아빠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거나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 사람 왔어? 그럼 아빠도 격리? 뭐 이런 식으로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사진들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 앞에다가 이제 그 CCTV를 설치를 해놔요. 그리고서 계속적으로 감시를 당하는 겁니다. 봉인지를 뜯었나 안 뜯었나.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그리고 이제 한 장씩 그 출입증 허가서 한 장 주고서 그거 가지고 이제 만약 그거 분실하면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그리고 여긴 또 중국이 또 인권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잖아요. 통신사에서 이 사람의 동선을 그냥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통신사에서 예. 이게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겠지만 이게 뭐 중국이니까 뭐라 말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그리고 이제 하루에 두 번씩 체온 재갖고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항에 딱 들어가는 순간 호텔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중국 정부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집에 와서 그냥 봉인지 딱지 붙여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예상보다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가 심했던 거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아파트 단지 분영회가 막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네. 막 이런 일들이 좀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이 문제를 두고서 교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교민들끼리도 야 이거는 지금 그 지역 정부 밖에서 들어오는 중국 사람도 아파트 단지별로 입주할 때 봉인지 붙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동네에서 원래 이랬었기 때문에 한국인 차별이 아니다. 한국인 차별이 아니고 한국인들이 예민하게 대응하는 거다. 나는 교민들이 있고 그런 입장이 있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은 설사 중국 정부가 중국인을 상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외국인인데 외국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저렇게 후한무치하게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거세게 항의를 해야 되는 요인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국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세 번째가 되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야 차라리 호텔 격리가 나을 수도 있다. 호텔에 격리가 되면은 최소한 밥 새끼는 주지 않냐. 네. 집에 자가 격리되면은 밖에 나가지도 못해서 식료품도 못 가지고 온다. 라는 현실론을 주장하는 교민들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금이잖아. 봉인지 예. 붙여놓고 뜯으면 다시 14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그 중국 현지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중국에 상응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를 했는데 중국은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경화 장관이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런 게 외교보다 중요한 게 방역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야 우리나라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 평가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거 격리 잘못한 거다. 반응 잘못한 거다. 강경화 장관이 여기서 세게 얘기를 하니까 이전에는 그나마라도 좀 외국인이라서 배려를 받은 부분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만 한다든지 열흘 됐을 때 큰일 없으면은 그냥 뭐 그 정도는 넘어갔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외교적으로 감정선을 건들기 시작하면서 중국 공안이 좀더 빡빡해졌다. 네. 프론트 라인에서 네.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우리 FM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메시지에도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지방 정부에서 한국이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와? 안 그래도 무서운데 우리 FM대로 하자. 그러면서 굉장히 빡빡해져서 외교부가 대응을 잘못했다라는 비판이 현지 고민들에서 있고 또 다른 반응. 이거 현지의 반응들 다 전달을 그냥 해 드리는 거니까. 네. 거기서는 그때 강경화 장관의 발언 이후에 그 전에 지방 정부들이 너무 막무가내로 하던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신속해졌고
그리고 그 조치가 나왔을 때 막 강제로 갖다 집어넣는다거나 막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친절해지더라. 이게 정말 강경화 장관 발언 이전과 이후가 하루 만에 달라지더라.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국내에서 뭐 강경화 장관이 잘했네 잘못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중국 교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일이에요. 자기들은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불안한데 이게 여기서 그냥 거기 뭐 가보지도 않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뭐 외교부 장관이 잘못했다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강경화 장관에 대한 발언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교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기 현장에서는 그 똑같은 메시지지만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해진 사람도 있고 조금 더 편해진 사람도 있고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혐한 분위기 때문에 저 그 루머들도 많이 돌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들었을 때 되게 기분 나쁜 얘기였는데 최근에 3월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는 사람이 좀 많아지긴 많아졌어요. 아니, 반대도 반대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졌죠. 예, 반대 케이스도 많아졌고 예. 예 그렇게 됐는데 이게 한국에서 코로나를 도망쳐서 중국으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진짜 한국이 얼마나 위험하면 중국에 들어오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힘들게 잘 막아놨는데 저 사람들 맞으면은 우리가 코로나 다시 든다. 라면서 이런 루머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외교부에서 또 공식 대응했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중국행 항공기의 80%는 중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많이 가고 있는 거고 항공편도 72% 정도 줄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루머는 한국 사람들이 하도 중국에 오니까 비행기 값이 엄청 올랐다. 이런 식의 루머도 중국에서는 돌고 있어요. 아, 지금 저 항공사들 다 좀 도산하게 생겼는데 무슨 그 말이 어떻게 맞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항공기 얘기지.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건 맞는데 그 오른 이유가 한국 사람이 많이 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항공편이 워낙 줄었고 한국의 항공사들의 경영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도 옛날에 할인해주고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편수를 줄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중국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중국을 입국 거부를 했었어야 된다는 둥 우리나라 정부가 못해가지고 뭐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지에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빠르게 정보를 전 공유해 줄 필요가 있어요. 갈 수밖에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셨던 그 고태봉 센터장님 그 가족들도 홍콩에 갔잖아요. 며칠만 늦게 가서 못 갔을 거예요. 못 갈 뻔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그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페이지 2에서도 그 얘기 드렸던 게 입국 거부가 문제니까 입국 거부 그 가서 입국 거부가 되는 게 모르고 가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갈 수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가기 전까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은 지금 외교부도 굉장히 바쁩니다. 현지에서 막 여기서 생기는 민원, 저기서 생겨나는 민원을 빨리빨리 수집을 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요구를 하고 야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민들이 뭐 거기서 좀 항의한다고 해서 두드려 맞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안한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 외교부가 빨리 요청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지방정부가 원칙을 빠르게 세우지 못하면 빨리 세우라고 촉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치가 과하냐 안 과하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조치를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 정부하고 빨리 협의를 하고 이걸 우리 교민들에게 빨리 전달을 해줘야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좀 고통을 겪는 일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우리 얘기는 좀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논란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그래도 말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말을 해서 FM대로 돼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영사관에서 얘기를 해서 그들 그 지방정부에서 거기도 지금 완전 우왕좌왕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좀 목소리를 내줘야 거기서 알았다 빨리 좀 하겠다 신경 써서 하겠다 그러면서 조치의 수위를 좀 낮추면서 좀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지고 있다는 게 현지의 어떤 전언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비 관련한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파악을 하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가동을 격리 끝나고는 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나가 있는 이제 부품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아 이제 좀 공장 좀 돌릴 수 있냐, 부품 좀 이제 만들어서 팔 수 있냐.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공장 가동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타이밍이라 진짜 급하게 복귀를 했는데 딱 복귀를 하니까 눈앞에 닥친 거는 주문 취소더라. 완성차 회사가 차가 안 팔리니까 중국에서 네. 주문을 다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냈던 주문까지. 네. 그러니까, 부품 주문 같은 걸? 예,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와 이게 재고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매출이 줄어들 것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던 건데 막상 딱 복귀를 하니까 완성차 쪽에서 아 우리 이제 너네 부품 필요 없다. 우리 공장 안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야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가 됐길래 이런 상황까지 됐을까 해서 중국 통계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차량 판매 지수를 주간으로 집계를 해요. 네. 그래갖고 3주 때까지 봤더니 무려 2월 3주요. 예, 2월 셋째 주 23일까지 네. 통계가 나왔었는데 합산으로 보니까 도매 기준으로 93%가 줄은 거예요. 판매가. 그게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요. 그 2018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 한 4만 2천 대인데 지금은 3천 대. 뭐 첫째 주가 제일 처참했는데 첫째 주는 2018년 기준으로 한 7만 5천 대 정도 판매되던 게 811 대가 팔렸어요. 그래도 왜 2018년 기준으로 하죠? 아 이게 더 극단적인 숫자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2019년 기준으로는 한 2만 3천 대 정도 팔았어요. 그게 800 대가 된 거예요. 주간 판매가.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 지금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수 시장, 그러니까 소비 시장 자체가 완전히 위축이 돼가지고 공장을 돌려봐야 물건 팔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량이 이게 중국 판매예요. 중국 전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중국에서 판매. 우리나라 아니, 자동차. 중국 전체에서 중국 로컬 자동차, 해외 자동차 다 포함한 거죠. 예, 예, 예. 네. 아, 주당 근데 2만 8천 대 정도. 그러던 것이 이제 800대. 800대. 이런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서 뭐 3주 차에는 한 4천 대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됐는데 네. 그래 봐야 90% 떨어진 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겪어야 할 문제. 그러니까 방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방역을 제일 잘해서 이걸 빨리 종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이후에 찾아오고 있는 이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급하게 나타났다는 거에 대한 징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PMI 지표를 발표를 했어요. 도매자 판매 지수. 엄청나네요, 보니까.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똔똔 정도 되겠다 하면 50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그 대충 그 로이터나 이런 데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던 거는 한 46 정도로 침체되지 않겠느냐. 46 정도로 예, 예. 네. 침체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50이라 그러면은 0% 성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46% 정도로 침체가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 지표가 나온 게 35.7. 35? 예. 어... 정말 오 이거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사상 훨씬 최저치, 더 사상 최저치. 사상 최대치 아. 최저치예요. 이 정도 수치 나오려면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살, 우리가 네.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이제 그게 이제 PMI가 이제 네. 저거잖아요. 구매 관리자 지수. 네, 구매 관리자 그러니까 지수. 회사의 구매 관리 담당 임원 내지 책임자가 네. 향후 우리 회사 이 경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정성적인 심리 지표거든요. 예, 예. 네. 설문을 하는 거예요. 설문. 근데 이 설문은 제 생각에 이걸 뭐 35다 45다 25다를 논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여요. 제 그냥 제 판단은.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린 이렇게 할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이게 어떤 경우에도 40 밑으로 거의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견고한 건데 예. 이걸 35로 가보지 하는 숫자가 나온 건 사실인데 예. 이게 무슨 출하지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심리지수라는 예.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정도 돼도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PMI가 일종의 네. 심리지수이자 선행지수적인 네.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소매 판매 지수는 이제 후행지수 결과를 가지고서 한 달 후에 하는 얘기고 PMI 같은 경우는 선행지수인데 네. 일단 양쪽 다 별로 안 좋고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일단은 자동차 판매 대수는 오늘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나오는 거를 좀 집계를 국내 자동차 판매. 국내 자동차 판매 2월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한 2, 3주 텀을 두고 우리나라 쪽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게 지난주에 울산 2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GV80과 팰리세이드 생산라인이 정지가 됐어요.
그리고서 그 전에는 협력업체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포토라인이 정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제가 듣기에는 대구 쪽 부품회사 쪽에 확진자가 또 한 명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자동차 부품. 예, 제가 취재를 좀 오늘 좀 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는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어느 부품 하나만 그 중단이 돼도 자동차 라인 전체가 스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을 때, 네. 정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때도 된 것 같아요. 정말 확진자 대구 경북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몰려 있죠. 네,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고 해서 진짜 공장 전체를 스톱을 계속 시켜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저기 LS 타워 용산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니까 옆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건물까지 폐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거기 또 LS 타워에 하나투어 본사가 있더만요. 아, 그런가요? 안 그래도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투어 직원도 아니야. 근데 그 빌딩 전체를 다 소개해야 되니까. 예, 예. 하나투어, 아, 물론 이제 거기 장사도 안 되니까 뭐 타격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거기서 또 아이러니했던 게 거기 3일에게 법인이 있잖아요. 맞아요. 옆에 아모레퍼시픽 하고. 네. 지금이 딱 감사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기가 건물 두 개가 그때 폐쇄를 했던 건데, 진짜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 정부에서도 그 엑시트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은 한 명 발생하면 건물 폐쇄, 옆에 건물도 같이 폐쇄하는 일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진짜 그 생산 라인 쪽에서 정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이번 주 안에 좀 빨리 잠잠해지면은 그나마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떤 그 좀 더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르노삼성이랑 한국GM이 네. 굉장히 원래 안 좋았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거의 한 5, 6년 만에 신차가 한 대씩 나와요. 르노삼성의 XM3라는 차종이 2016년 QM6 이후에 처음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게 진짜 그 잘 팔아야 부산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동력이에요. 소형 SUV입니까? 네. 에, SUV, CUV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SUV하고 세단하고 한 중간 정도 되는, 예. 굉장히 좀 잘 팔릴 만한 차종이에요. 네. 근데 행사 일정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시 행사 일정도 못 잡고 있고.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신차를 냈던 트레일블레이저. 이거는 그 한국 GM의 트레일블레이저는 그 부평 공장을 다 먹여 살리는 차종이에요. 선전 엄청 하고 괜찮은 것 같던데. 차는 괜찮게 인기가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한국 GM 쪽에 물어보니까 일단 사람이 안 오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정상적인 루트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는 개수세를 70% 이하, 그러니까 인하를 해서 부양을 하려는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될지는 생산과 판매 양쪽에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년의 경우에 경기 침체 때 개수세 그거 하면은 단기적으로 그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양 효과 즉각적으로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소비를 좀 밀고 당기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세 인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미뤄서 살라 그랬던 소비를 땡겨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럼 경기가 좀 이렇게 밑으로 눌려 있을 때는 이런 정책을 써서 미래에 조금 부양돼 있는 걸 땡겨서 침체되는 폭을 좀 줄이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를 보더라도 개수세 인하가 사실 지난해 말로 해서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2월 판매가 좀 괜찮았고 1월 판매가 조금 죽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개수세라는 게 이게 좀 소비를 좀 땡겨주는 효과가 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를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수세 인하를 통해서 하반기 경기 효과라도 좀 사전에 좀 땡겨서 상반기의 침체를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땡기기라도 해야죠. 뭐 지금 상황이. 근데 뭐 개별 소비세 효과도 사실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개별 소비세를 낮춰주면 예. 땡기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내가 차를 지금 왜 바꿔야 되지? 이런 어떤 심리가 있잖아요. 또 차 사는 과정에도 또 거의 가야 되고 남이 타던 차 타봐야 되고 시승해봐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이제 성가시롭기도 하거니와 사실상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를 해주기 때문에 예, 예. 외제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 가지고 이게 될까? 뭐 그런 물론 이제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예. 그 효과가 예년에 어떤 그 경기 대응 차원에서의 개별 소비세 인하와 지금의 개별 소비세 인하가
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을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더군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그 자동차 판매 지수 나오면 내일 뉴스에서 소개해 주셔도 네. 괜찮을 그럴게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발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19 관련된 뭐 중국 또 우리나라 또 산업 전반 관련 이야기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진짜 강조해보죠. 계속했던 이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국내적인 정치 이슈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표출을 하게 되면은 현지에 대신 교민들은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맞는 부분들을 지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현지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진짜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들도 좀 현장 위주로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냥 현장이랑 상관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거 봐라 내가 중국 거 이거 금지시키시라 그러지 않았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이야기들이 현장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계신 분들도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지금. 자,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